내가 전화를 다시 들어왔지. 왔어, 왜 데리고 왔어? 사색. 바로 시 방송 본 지 벌써 3년이 돼가네요. 항상 불면증 해소 감사합니다. 아이, 감귤 직먹잎 3,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봐주시면 제가 감사하죠. 항상 감사하십시오. 음양성 데우스마키나. 사색 강화할 만한데. 타격만으로 라가블린을 때려잡는 와처 담뱃대. 공포보단 안부 로시아가 낫겠지. 로시아 해시계 도박치 담뱃대 시계라고? 이런 정신나간 시들을 봤나? 진노카드에게 다 나왔네.
룬피? 룬 피라미드 피라미드 룬 피라미드 와우 오졌다 제거해야지 보통 시드가 아닌데 이거 사일런트나 디펙트가 해도 난리나는 시드 아닌가? 아니 아크리 해도 썰겠는데 평가 디펙트 빼고 다 교차는 시드 대단원 한 사발 하기 정말 좋은 시드네 이거 4평에다가 능숙만 섞어도 바로 무한 아닌가? 차라리 4평 4평을 돌릴까? 추월 님만 오면 오 능숙 좀 돈 아까운가? 에너지 포션 부복 드로 하나 더 넣고 부복 막 돌리면 되는데 9월 하나만 진짜 하나만 아니 두 개만 하나는 좀 정 없잖아 9월 넉넉하게 두 개만 넣어줘 아 9월 두 개만 줘 주는 김에 화끈하게 다 줘. 아이고 가방까지. 시드가 진짜 보통 시드가 아닌데. 첫 턴에 도박칩으로 주판 볼 수 있는 시드. 이게 대체 무슨 시대야? 하지만 시대의 모든 힘을 쏟아낸 와치는 이어지는 등반에서 거짓말처럼 추월 4평 마요를 발견하지 못했다. 추월 4평 증신수양
뭐 하나만 떠도 되니까. 뭐해? 마요네즈 사실 필요 없음. 뭐 이미 클리어가 아닌가? 아님 말고 이대로 심장 가도 이기겠는데. 추월 떴냐? 떴다. 어 접색. 정신수양도 떴다. 정신수양은 근데 뭐 제거하는 게 낫겠지. 뭐야. 상점 아저씨 뭐야 방금. 상점 아저씨도 그만큼 즐거우시다는 거지. 지울 게 없다. 경각. 사색도 이제 별 필요 없어. 맹공 지울까? 그만큼 즐거우시다는 거지. 나도 즐겁다. 와우. 개사기인데. 아니 에너지가 줄어들질 않아. 세상까지 진짜 미친 시드인데 이거? 무슨 시드가 이래? 분화도 지우자 이거. 사색도 필요 없잖아. 이제 추락해서 다 조짐. 추락 이벤트 뜨면 그냥 역배 찬스라 생각하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물음표 최대한 피해야겠다. 물음표 하나도 없는 길이 있네. 아 깨시 개극혐. 뭐고 이게?
금강저 없나? 표창 없나? 아이 깨시 좀 치워봐. 아 지금 한참 흥겨운데 깨시가 자꾸 찬물 끼었네.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 책임져. 아이 깨시 딜 미쳤네 저거. 왜 뭐 저러냐. 와우 추추 이제 추락해도 추월 하나 얼방으로 남아있단 말이야. 이제 피지컬 덱 됐는데 손 빠를수록 빨리 깰 수 있음. 와 추락인 줄 깜짝 놀랐네. 갖고 꺼져. 어? 진짜 미라손도 주네. 근데 못 먹음. 다 지워. 세 장만 들고 와서. 이제 추락 때문에 쏠림. 내 뻘짓 하다 지는 거 아니야? 전에 이렇게 뻘짓하다가 달팽이한테 진 적 있었는데 그냥 가면 이기는 거 괜히 제거하겠다고 제거하다가 진 적 있었는데 전에. 과연 단식 능숙 다 지워. 다 지워. 그냥 다 갖다 버려. 추월도 하나 지울까? 내평도 지울까? 이건 덱이 아니라 패다.
가방 아무것도 안 하네. 심장 서늘 때. 내 평이랑 추월 지워도 이길 수 있나? 오예, 달팽이 컷. 보이지 않는 달팽이를 이겼다. 내면의 평화랑 추월 지우자. 참을 수 없다. 내 안에 케이슬더스가 꿈틀댄다. 이건 못 참아. 내장클 간다. 쫄리면 2번 가슴. 쫄리면 옆에가. 역배 8%, 7%. 한 세월이네 이거. 방어도 20 올라. 미쳐버린 시드. 하필 연타야.
내장클. 저주 빼고 단 3장. 하렌 거지와 놈. 오졌다. 담배 10번 핌. 대개 4분의 1이 저주 카드. 2010방어 얻은 주판. 가방 아무것도 안 함. 가방 쓰레기. 오졌다. 음향성 쓰레기.